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에서는 라인의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회구사 요시히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05년에 NHN 재팬이라고 하는 당시의 NHK 재팬 현 라인 주식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에 종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라인의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개발을 하는 부문으로 이동을 해서 인프라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서 플랫폼 레벨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라인의 인프라 스코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레이어의 구성으로 얘기를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OS까지의 레이어를 라인에서는 인프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라고 한 데이터 스토어K의 컴포넌트를 인프라 조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오랫동안 제가 네트워크에 종사해 왔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프라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초점을 좁혀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인과 출시된 이후에 이미 7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서비스 성장과 더불어 인프라 규모 그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엔지니어의 규모나 거점 수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먼저 어떤 규모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유저 대상의 트래픽이 1테라 BPS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수는 3만 대를 넘고 있고요. 엔지니어 수도 글로벌로 2천 명, 그 거점은 국내외에서 10거점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 확대에 따라서 생겨난 과제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규모 확대함에 임해서 캐퍼시티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아키텍처로는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아니면 아키텍처가 너무 낡아서 캐퍼시티 관리상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운영 코스트가 늘어난다라는 문제점입니다.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네트워크 관련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유저 대상의 트래픽이 생겨난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발생하는 서버 간의 통신 이게 트래픽 규모로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이 데이터 센터 간의 서버 들끼리의 그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안을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에는 하나의 네트워크 단위 네트워크 포트가 서버를 3200대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버 한 대당 10기가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포트 전체로서는 16000기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EN이라고 부르는 두 대를 하나 세트로 용량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먼저 처음에 발생한 게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입니다. 서버 3200대에 대해서 네트워크의 캐퍼시티가 16000기가이기 때문에 10기가를 완전히 다 사용하는 서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면 구조상으로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이 발생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이 불안정해지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서버는 가능하면 네트워크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서버 수를 확대하게 됨으로써 이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는 점이 발생했죠. 또 하나는 EN이라는 용량성 구성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악화되는 점입니다.
16,000기가의 네트워크 캐퍼시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2,000기가라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N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라는 과제와 이 N이라는 용장 형식의 포스 퍼포먼스가 악화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이 커넥션 수의 문제입니다. 라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 4개국의 MAU의 유저 합계가 1억 6천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 비율은 70%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인프라가 항상 유저의 몇천만이라는 UTPC 커넥션을 동시에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CP 커넥션은 로드 밸런서를 경유해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라고 불려지는 서버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의 TCP 커넥션은 동일한 서버 내에서 나눠져야지 통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세션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션 테이블의 관리, 이걸 어떻게 스케일해야 될지 이게 실제 로드 밸런스를 운영하는데 관건이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션 테이블이라는 사이즈는 로드 밸런스에 각각의 메모리 사이즈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모리 사이즈는 한정이 되어 있죠. 세션 테이블의 캐퍼시티라는 것은 당연히 한정되겠죠. 가령 이게 넘쳐나 버리게 되면 그걸 해당하는 통신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인 유저 일부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스를 복수 여러 개들을 진열을 해서 캐퍼시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드 밸런싱의 방식이라는 것은 DSR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냐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지는 통신만을 로드 밸런스를 경유하게 해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돌아오는 통신은 로드 밸런스를 경유하지 않게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으로 트래픽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되돌아오는 트래픽에 비해서 용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트래픽에 맞춰서 로드 밸런스의 캐파시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단 단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션 테이블, 이 세션 테이블에 관한 면밀한 제어를 하기가 어려운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땠을 때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면 라인 유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가 뭔가 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라인의 인프라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인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을 하려고 했을 때 TCP 레벨의 리트라이를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리트라이 통신 하나하나가 로드 밸런스 상에서 세션 테이블 테이블에 타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로드 밸런스의 세션 테이블이 넘쳐나 버리게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게 된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 테이블의 스케일의 문제 그리고 로드 밸런스에서도 EN이라고 불리워지는 용장 형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트 퍼포먼스의 악화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개발자 수와 그 거점 점수의 증가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라인 인프라 팀의 구성은 각 인프라의 레이어만 레이어를 전문으로 하는 인프라 팀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 환경에 디플로이하고 싶었을 때 각 인프라 팀이 의뢰를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도 개발자 수가 적고 거점이 적었을 때는 충분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2,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개발자가 어느 인프라 팀에 어떤 의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자기가 필요한 인프라 리소스를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학습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라는 규모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의뢰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그 부담이 매일매일 너무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호에 있어서의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해서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그 벌어진 것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아키텍처 레벨에서 해결을 개선하자라는 것을 시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큰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인프라가 굉장히 효율이 좋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이 어렵다든지 굉장히 번잡하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운영 효과를 토탈로 경감시키자, 이것을 과제 해결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개의 기본적인 요건을 우리들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캐퍼시티 공급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하자. 그 다음에 그 캐퍼시티에 대한 EN이라는 병식이 아닌 N 플러스 1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것을 실현하자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운영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의 과제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고려했습니다. 모든 서버가 10기가의 트래픽을 완전히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상에서는 원리적으로 막히는 장소가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아키텍처 레벨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아키텍처에 관해서는 다른 회사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축 사례에서도 채용된 클로스 네트워크로 하자라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클로스 네트워크라는 아키텍처는 어떤 거냐면 모든 네트워크의 레이어로 N 플러스 1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크로스 네트워크로 화이트 복스 스위치를 채용해서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화이트 복스 스위치냐 하면 리눅스 베이스의 OS로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스위치에 관리하는 방법을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라인에서는 이미 수만 대라는 규모로 서버를 관리하자라는 게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죠. 이런 경위로 화이트복스 스위치를 사용한 사용하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네트워크 디자인 부분에서 고민을 한 게 서버를 수용하고 있는 T1의 스위치와 서버 아이디어의 네트워크의 구성 문제였습니다. 라인에서는 PR의 이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은 왼쪽에 있는 건데요. L2에서 서버하고 TR을 접속시켰습니다. TR을 접속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을 고려를 해서 서버와 TR의 스위치의 관을 L3로 접속시키자라는 겁니다. 이 옵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유지 보수의 용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2 접속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L2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TR의 스위치를 그레이스케일로 스케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환을 시킬 때는 패킷 로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L3 접속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루팅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 측의 조작만 하면 TOR 스위치 간의 그레이스 페일오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아주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3에서 접속을 하는 패턴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 패턴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서버 측의 네트워크의 컨피네이션을 컨피그레이션을 변경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걸 변경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을 하면 안 되니까요. 개발자의 협력을 얻어서 주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검토를 해보고 S3 접속으로 화이트박스 스위치를 활용한 크로스 네트워크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식도는요, 실제로 어떤 사이트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크로스 네트워크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팟당 서버 7200대를 스냅을 할 수 있고 이 7200대의 서버가 다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을 하더라도 바틀렉이 없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팟이 두 개가 있고 총 982대의 화이트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규모의 인프라라고 할지라도 스케일드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드 밸런서와 관련된 과제도 아키텍처 차원의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요, L3, L4, L7의 멀티티어의 구성으로 하려고 고려를 했습니다. 이 L7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메시지 게이트웨이의 글칭이 되겠습니다. 각 레이어에서 N+1에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걸 구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L3의 경우에는요, ECMP 그리고 AnyCast 와 같은 루팅 기술을 활용하면 간단히 N+1로 N+1로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고민을 한 건 역시 L4 부분이에요. 과거대로 스테이트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설령 L4 한 개당의 장애라든지 유지 보수를 했을 경우에 유저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면 모든 L4 노트는 다 같은 세션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유저에 대한 영향이 그를 차리면 나오게 됩니다. 즉 모든 F4 노드가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션 테이블이 한정적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풀 세션 테이블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테이트레스한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TCP 플로우를 판별을 하려면 소스 IP의 정보 그리고 디스티네이션 정보, 소스 IP,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프로토콜 번호, 이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의 TCP 플로우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해시를 계산하고 그걸로 분별을 할 때 서버를 정리하면 같은 TCP 플로우는 같은 서버에 분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L4의 노드가 같은 해시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면 L4의 노드 한 개당 장애라든지 유지 보수, 유저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이제 과제는 L4 노드 한 개당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압도적으로 큰 퍼포먼스를 제공하겠다는 요건이었기 때문에 L4 노드 한 개당 요구되는 퍼포먼스 요건은 연간 7만 파켓을 1초간에 7만 패킷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성을 고려를 해서 리눅스 서버상에서 소프트웨어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일반적인 리눅스 관련 네트워크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초간 7만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구현이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패킷의 고속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게 리눅스 쪽의 커널 쪽에 XDP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XDP가 뭐냐? 일반적인 리눅스 커널의 네트워크 스택에 패킷이 건네지기 전에
NIC의 드라이버 차원에서 직접 패킷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원하는 퍼포먼스 요건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XDP를 사용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없이 이 초간 7M 이 패킷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XDP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스테이트리스한 로드 밸런스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로드 밸런서는요, 올해 8월 달에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을 완료를 했고요. 오전 중에 홀 B의 세션을 들으신 분 아셨겠지만, 이제 이야기가 쓴 라인의 애즈 플랫폼에도 실제로 로드 밸런스 블랜서 상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요, 개발자와 개발 거점의 확대에 관한 활동입니다. 이 과제는 라인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측의 이용 비용 문제와 이 인프라를 운용하는 측의 작업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거기에서 인프라에 대한 자동화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한테는 인프라를 필요 이상으로 의식을 시키지 않는 구조로서 API 웹 UI를 제공을 해서 인프라를 오퍼레이션을 하는 어프로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인의 인프라의 프라이빗 클라우드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베르다라고 하는 사내 프로덕트 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베르다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디벨로퍼 데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작년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베르다가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인프라를 의식시키지 않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VM을 복수 디플레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로드 밸런서의 VMP를 할당한다는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VM을 복수 디플레이를 할 때는 그 VM이 하나의 필리아 도메인 상에 배치가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복수 VM을 복수의 필리아 도메인으로 분산해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 같은 경우에는 이 오퍼레이션을 인프라 운영자가 개발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운영자가 그 의뢰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아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자 그러한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퍼레이션을 메르다를 통해서 개발자가 그냥 그대로 하게 된다면 그냥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그쪽을 넘겨간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벨다상의 플랫폼상의 로직으로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전혀 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배치가 된 리소스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드 밸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IP를 복수의 클러스터에 분산시켜서 배치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에 대한 가용성이 확산됩니다. 이것도 의식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멋대로 벨다라는 플랫폼 측에서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종래 오래된 아키텍처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 네트워크는 당연히 네트워크의 설정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는 측이 오래된 네트워크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설정을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용 코스트가 상당히 비싼 그런 인프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 없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인프라를 의식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식을 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의식을 시킬 그런 설계 팔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서비스를 공개를 할 경우 그러한 것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VIP를 단순히 글로벌 IP, 퍼블릭 IP로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외부의 서비스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자 측에서 이 서비스는 웹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뢰를 내서 정해진 승인 프로를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웹에 서비스가 공개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의도하지 않고 내부용 서비스를 오퍼레이션의 실수로 인해서 웹에 공개를 해버린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의식을 시키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의식을 시켜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의식을 시키는 그러한 설계 팔리시로서 이 플랫폼은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라인의 인프라의 대응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다 보면 상당히 순조롭게 과제를 해결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고생이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과제 해결에 수반되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해서 과제만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의 운영 부하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화이트박스 스위치를 사용했다.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바꾸어서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수법, 그러한 식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인프라 플랫폼 레벨의 자동화, 이런 것도 종대의 타스크 부분적인 자동화가 아닙니다. 전체를 일관된 폴리시를 가지고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서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도 여태까지 대응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탑다운으로 강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그 반동이 와서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변화, 이러한 것을 추진할 때는 골을 명백하게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내서 하나하나씩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통감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과제, 아키텍처 수준의 개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는 하드웨어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라이프사이클이 깁니다. 짧아도 3년, 긴 경우에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입니다. 따라서 한번 개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음 실시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훨씬 뒤로 미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소부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프로치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필요한 인재의 육성, 채용, 이러한 하루아침에는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제의 해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기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라인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네트워크 사례입니다. 라인의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싱글 테넌트, 싱글 네트워크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핀테크라는 비즈니스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요건, 그러한 것이 요건에 필요해집니다. 인프라에 필요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을 한다.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엔지니어를 위한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프라 위에서 다양한 여건을 달성할 수가 있는 기술, 이러한 것을 실현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 기술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SRV6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소스 루팅의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특징으로서는 IPv6만의 전선 메커니즘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루팅 소스 루팅이라는 유연한 패스 선택이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다양한 기능을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우리는 이 SRV6를 네트워크의 멀티 테넌시 그리고 서비스 체인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니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쿠버네티스의 플랫폼을 사용한 대응입니다. 라인에서는 이미 다양한 프로덕션 환경에서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각 개발팀이 그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코스트, 관리 오버헤드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벨타상에서 머네이지드 없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저가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란차라고 불리는 OSS가 관리를 합니다. 유저에게는 직접 란처를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저용의 인터페이스는 벨타상에서 작동을 하는 우리가 스크래치로부터 개발한 게이트웨이 API입니다. 왜 이러한 아키텍처를 했느냐? 그 이유는 우선 특정한 OSS에 의존을 하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란처 측에서 예를 들어서 스케일빌리티 문제 등등이 발생했을 때 게이트웨이 API 측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클로즈드 베타라는 형태로 개발자의 협력을 받으면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제공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 쿠버네티스의 플랫폼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플랫폼이냐?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평소 운영을 하시는 가운데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액션을 일으킨다는 것, 이러한 것을 평소 자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로그가 발생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라든가 한 시간마다 테스트를 실행한다, 그러한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는 임의의 이벤트 그리고 임의 액션을 결부 짓고 그것을 펑션으로서 등록해서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펑션 as a service와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은 평소 이와 같은 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후크와 같은 구조를 사용해서 API 서버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번거로움을 다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와 그 액션의 결부를 클라우드의 리소스로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 가려지기 쉬운 이러한 오퍼레이션의 가시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는 최근에 구글이 OSS로서 공개를 한 K-Native를 베이스로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라인의 대응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과제에 관해서는 크로스 네트워크 또는 멀티 TIA 로드 밸런서와 같은 이러한 액텍스 레벨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벨다라고 불리는 플랫폼은 이용자 그리고 운영자 양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운영 부하를 덜 수가 있다는 그런 원칙 아래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